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완전 봄이네요. 예. 졸려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오후에 기출문제 강의를 한다 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는 우리 이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분량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최소 분량으로 하되 최근 문제 중심으로 해서 중복되는 걸 가급적 피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기출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땐 70에서 80%가 기출 지문들이 거의 반복돼요. 똑같이 안 나와도 그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자주 보시면 문제의 유형을 일단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그 바운데리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 6월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자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토지 등록까지 끝냈고 오늘은 지적 공부와 토지 이동 중에서 일순환 때 특히 안 다뤘던 특수한 이동 사유 축척변경이나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그리고 지적 정리 절차 흐름도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책은 264페이지 PC고 강의 노트는 40페이지 PC면 돼. 자, 책은 264, 우리 기본서 264페이지.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40페이지 펴놓으시면 돼. 강의 노트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예? 안 가져왔어? 아, 왜냐면 이거 펴놓고 같이 보셔야 돼. 제가 이거를 일일이 써주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100% 전부 다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10% 정도 공란이나 빈칸이 있을 거예요. 졸지 말라고 채워놨어.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제 지적 공부를 보겠는데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지적 공부의 종류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출제되는 게 뭐냐?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에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지적 공부별로 한 12가지 정도씩 있는데 이걸 무작정 암기하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글자만 따서 암송한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한 가지를 안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각 지적 공부별로 등록사항이 잘못된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특징적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암기하는데 아주 별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정리하고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여기 맞죠? 여기 할 차례? 예, 네, 맞죠? 혹시 제가 왜냐면 격주로 와서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엉뚱한데 안 한대 해주면 또 문제 생기니까. 자, 보세요. 지적 공부는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 종류 총 몇 가지?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다 했죠? 가지수. 그렇지. 8. 이거 가지수 정도는 얘기해 줘야 돼. 구체적인 얘기 아니야. 8가지가 있다. 지적 공부는 8가지. 그러면 이 8가지 지적 공부 중에서 우선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면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눠져요. 이렇게 가시적이다. 그 다음에 불가시적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가시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가시적. 에? 불가시적 할 때 가시적. 그렇지. 눈에 보인다. 당연한 말을 물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시적.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눈에 보일까요? 오, 그렇지. 아, 너무 잘 알아. 종이 위에 썼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불가시적 왜 안 보일까요? 종이 위에 안 써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시적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정보로 저장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에 쓴 걸 말합니다. 이걸 전부 다 전산 처리한 거. 이거를 전산화 시킨 거. 전산 처리한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이것을 우리가 불가시적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이에 쓴 걸 뭐라고 한다? 가시적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시적 지역 공부가 일곱 가지고 이걸 전산화 시킨 것이 불가시적 지역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지역 공부는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대장과 크게 보면 대장과 도면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대장과 도면. 대장도 가장 좁은 의미 대장, 협의 대장은 두 가지, 즉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특별한 구별의 이유는 따로 없어요.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다. 즉 처음에 만들 때 일제시대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됩니다. 12년에 조사령이 나오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만든 게 토지대장과 지적도고 이게 다 끝나고 1918년부터 임야조사 사업을 또 실시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예요. 그래서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다만 차이라면 굳이 얘기한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원래 앉아야 될 분이 안 앉아서 왜 안 오셨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시네. 이렇게 자 토지 임야 대장 이거 가장 좁은 의미 협의 대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대장하면 항상 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넓은 의미 광의 대장이라면 두 가지 더 붙여요.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이 공유지연명부는 자 말 그대로 토지를 요 토지를 어떻게 딱 공유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야. 즉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공유지연명부 만들 두 명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공유지연명부만 뭐가 있냐면 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요 대지권은 집합건물 여러분들이 등기법에 가면 구분건물 등기에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 건물과 일체가 된 토지에 대한 지분 이것을 대지권에 나오는데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이 대지권 등록부는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있느냐 집합건물이 있어 아파트 같은 게 알았어요? 땅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무슨 건물이 있다고? 집합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 대지권 등기를 등기법상 하게 됐어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지역소관청에서 작성하는 장부가 뭐다? 대지권 등록부야.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되면 그 땅 위에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 공유지연명부 하면 이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관계가 뭐다? 공유관계야.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각 소유자별로 뭐가 나와? 소유권 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도면하면 원래 이거는 지적 도면을 줄여서 도면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요? 그런데 도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 도면에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도면이라고 그래. 무엇을 줄인 말이라고? 지적도면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지적도면하고 지적도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 지적도면이 범위가 넓은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어. 이 지적 도면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그냥 도면. 도면 뭐가 있다고?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장과 도면의 경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계.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즉 양성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도면 쪽에 가깝다는 게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일곱 가지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요까지 이걸 가시적 지적 공부라 그러고 이걸 전산처리한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총 여덟 가지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종류가 이건 용어 정의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종류는. 근데 문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서. 요거를 정리해야 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종류는 8가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5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지? 어떤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즉,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와 이걸 전산처리한 거. 이건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지?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를 지적공부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등록상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해마다 나오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글자 한 글자 따서 막 암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없고 머리가 산란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이해 위주. 아 전체 아 이게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 뭐고 특수한 거 몇 가지 요것만 딱 기억해도 시험 문제 시험을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사항이 있어. 즉 토지를 특정시키려면 자 이 전산 처리한 것은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전산한 거니까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토지를 특정시키려면 소재하고 집원 소재와 집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소재 집원 즉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번지 소재와 집원은 토지를 특정시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소재 집원은 모든 지적 공부에 빠질 수가 없어. 그러면 자 지적도에 집원이 들어간다. 맞아 틀려? 모두 공통이라겠지? 모두 공통이라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집원을 등록한다. 맞아 틀려? 맞는다니까 다 들어가 있어 이거는. 소재 집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니 모두 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통적이 많은 게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등록되는 거 요걸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유번호는 어디만 없냐? 여기 도면. 여기만 없어. 도면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물론 장번호도 있지만 그런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그럼 나머지 다 있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에 고유번호 있어 없어? 있고. 대지권 등록에도 있고. 공유전명부에도 있고 토지매대장 당연히 있는 게 고유번호예요. 그러면 고유번호는 그 구성도 알아야 돼. 구성.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노트 그 도표 바로 밑에 고유번호에 대한 설명을 했지. 강의노트 40페이지 필요하겠어요? 40페이지를 피시면 그 도표 밑에 보면 고유번호 자 각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부여한 번호인데 총 자릿수는 19자리다. 토지를 특정하고 검색키 역할한다. 분류 색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한다. 이 19자리 수의 구성도 알아둬야 되는데 19자리 수로 구성됐는데 19자리 수 이 19자리 수는 맨 앞에 10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11번째 한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8자리 숫자가 이렇게 배열돼 있다는 거예요. 10자리 숫자 요 자릿수 배열도 알아야 돼요. 10자리 숫자 11번째 한 자리 숫자 뒤에 8자리 숫자 이렇게 나눠서 맨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소재에 대한 즉 행정구역 표시 행정구역 표시로서 이건 소재에 해당되는 소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이거 배열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디까지 시도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표시인 소재에 해당된다. 그럼 뒤에 있는 8자리가 뭐냐 맨 뒤쪽에 있는 이건 집원을 맞 집원. 그래서 소재 집원을 맨 앞뒤로 배열해 놨어. 집원 8자리 중에 4자리씩 끊어서 앞에 4자리가 본번 뒤에 4자리가 부번이요. 예를 들어서 125에 1번지다 그러면 0 1 2 5 0 0 0 1 이렇게 8자리 숫자를 맞춰줘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총 19자리 숫자 중에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인 소재 뒤쪽에는 8자리는 집원이다. 따라서 소재 집원을 앞뒤로 배열하고 11번째 숫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자릿수. 이게 대장 구분하는 대장 식별번호야. 대장 식별번호. 요 지적 공부를 종류를 나타낸다. 대장을 구분하는 식별하는 구분하는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장 구분 번호. 그러면 11번째 요 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1번째 숫자가 1이냐 2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11번째 숫자가 요게 1일 때 여기서 요게 1일 때와 2일 때 나머지 뭐 8번과 9번은 폐쇄된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1번은 토지대장이 만들어졌고 이 토지대장을 만들려면 지적도가 함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2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이때는 임야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때의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이에요. 임야도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축척은 6000분의 1을 많이 씁니다. 이건 8번은 폐쇄된 토지대장 즉 이건 폐쇄된 토지대장 지적도 이것도 폐쇄된 임야대장 임야도 이걸 폐쇄된 걸 맞다. 그래서 1, 2번 요 두 가지 꼭 알아두고 1, 2번
근데 지적도 중에는 이렇게 일반 지역의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작성되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특이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지적도는 이따 이 도면 볼때 같이 내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 19자의 숫자를 보면 먼저 소재와 집번, 그 다음에 대장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게 뭐냐?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에 나타나지 않은 게 뭐냐? 지목을 코드화하고 있지 않다. 지목을 모릅니다. 그 다음, 토지 면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가 누구인지 고유번호를 보면 알수 없어. 그래서 고유번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세 가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건 알 수가 없다. 이게 다 기출 지문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고유번호의 지목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 소재와 집번 대장 종류만 알수 있는 거예요. 이 고유번호 총 자릿수가 몇 자리? 19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19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자, 넓은 의미 대장이라 했던 이 대지권 등록까지 대장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대장에는 소유자가 들어가요. 소유자. 즉, 소유자라는 것은 소유자 인적상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세 가지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를 여기다 해줘야 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요세 가지.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소유권 변동 원인. 매매면 매매다. 그다음에 원인 일자. 이 변동 일자는 어떤 날짜라고 했어요? 소유권 변동 일자는? 소유자 바뀐 날짜 어떤 날짜다? 예? 등기법에 공부했지. 소유권 변동 언제 생긴다고 했어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생긴다. 그러면 변동 일자를 쓰는 건 어떤 날짜 썼겠어? 등기 접수 일자야. 소유자 바뀐 날짜는 어떤 날짜라고? 등기 접수 일자. 이걸 써주는 거야. 접수 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접수 일자. 접수 번호는 등기부 갑골부밖에 안 들어가. 접수 일자를 써. 몇 년, 몇 월, 며칠 이 날짜가 들어간단 말이야. 접수한 날짜. 요 등기 원인은 뭐 매매면 매매 증여 이런 걸 말합니다. 물론 원인 일자 이 변동 일자하고 등기 원인 일자는 다른 겁니다. 등기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법상 거기서 소유권 변동 일자는 등기 접수 일자야.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이 소유자나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은 의미 대장인 토지 임야 대장하고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는 없어요?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에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고 소유자를 알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 도면을 보고 소유권 변동 일자 알수 있다? 모르는 거지.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이 요 좁은 의미 대장, 토지 임야 대장 여기서 기억할 게두 가지. 토지 임야 대장은 반드시 기억할 게세 가지. 뭐냐? 면적. 면적을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다음에 지목.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정식 명칭으로 쓰더라. 그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는 몇 년,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분할. 지목 변경, 토지 합병이 생겼다 뭐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토지동 사유. 우리 그 양식에 보면 그냥 사유라고 나오는데 이 사유가 뭐냐? 이 사유가 토지 이동 사유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기억해야 돼. 토지 임야 대장은 여기만 있는 거.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기억한다. 토지 이동 사유. 이세 가지 정도 기억해 줘야 돼. 토지 임야 대장에서. 그다음 공유전명부는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유전명부는 이것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했지? 그 관계 공유 관계다. 공유 관계. 그러니까 소유권 하나를 나눠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소유권 지분. 각 공유자가 소유권 지분이 얼마씩인지를 써줘요.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대지권 등록부 하면 대지권 등록부 하면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있다고? 그 지상에 집합 건물이 있다 했지?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이 있으면 그 집합 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는 누구 거냐? 그 위에는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예요, 원래. 그러니까 출발은 소유권 지분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공통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건물과 일체가 된 대지권 비율.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건물과 일체가 된 대지권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대지권 등록부 하면 대지권 비율을 꼭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위에는 아파트 이름이 뭐냐? 이걸 뭐라고? 건물 명칭.
건물이 명칭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인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기억해 줘야 돼.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는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경계점의 값을 좌표로 표시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 부호, 부호도, 좌표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부호, 부호도,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는 것들 요 세 가지는 딴 데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지적도 임야도 도면하면 첫째 여러분들 기억할 게 도면하면 경계를 기억해. 도면 첫째 경계. 경계는 토지 등록상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선은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은 첫째 경계를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면 공인중개사 갑이 의뢰인 을에게 토지 대장을 보고 토지 경계를 설명하였다? 말이 맞아 틀려? 여긴 나오지가 않아. 경계를 어디 나와? 도면이 나오니까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고 설명해야 되지 토지 대장을 보고 경계를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설명한단 말이야. 등록상을 토지 경계 첫째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색인도, 그 다음 도각선, 도각선 수치, 그 다음 건축물 위치라든가 이런 거, 건축물 위치, 뭐 지목도 쓰는데 부호로 써요 지목을. 요 일단 기억할게요. 세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도면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보면 여러분들 도면을 눈으로 한번 보여야 돼. 도면, 도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크게 도면에 보면 이렇게 외곽 테두리선이 하나 생겨. 이렇게 지적도는 이 테두리선이 규격이 딱 정해졌어.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으로 작성합니다. 지적도의 규격을. 그러면 여기서 이 바깥에 이 선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도각선이야. 도각선. 그런데 이 도각선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십자 같은 표시 하나 해줘.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색인도라고. 색인도. 여러분 책에서는 어딜 잠깐 참고로 보시냐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74페이지 보면 거기 임야도와 지적도 문제 나오고 273페이지 하단에도 지적도가 나와. 지적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지역의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274페이지 밑에 있는 지적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있는 지적도야. 274페이지에 있는 게. 그게 그 특이한 지적도가 나오지? 여기서 요건 똑같아. 여기 있는 요걸 뭐라고 한다? 이거 색인도. 요걸 도각선. 요 색인도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5, 6, 7, 8, 9 이렇게 나왔다면 요게 현재 이 도면 번호가 6번 도면이라는 거예요. 이 왼쪽을 보려면 8번 도면을 찾아가고 오른쪽을 보려면 9번 도면을 찾아가고 아래를 보려면 7번 도면, 위를 보려면 5번 도면을 찾으라는 거예요. 도면의 연접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된 순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만약에 여기에 경계를 그려놨을 때 경계가 만약 이렇게 토지 경계를 그려놓고 이게 뭐 10번지 차 그러면 10, 지목은 10, 저기 집어는 10번지 차는 주차장이라는 거. 주차장인데 여기 일부가 잘렸네. 그럼 밑에 잘린 거 10번지 토지 짜투리까지 보려면 어디 찾아가야 돼? 7번 도면을 찾아가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도면의 연결 순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색인도란 그런 도면 연접 순서를 말하고 요 다음에 제명이 나와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썼을 때 요것을 뭐라고 하냐? 요것을 제명. 그다음 여기에 뭐 500분의 1이다. 이걸 축척 당연히. 요것은 축척을 말하고. 그리고 요 도각선의 우측 상단 모서리. 좌측 하단 모서리에 숫자가 쓰였어. 요 숫자, 요거를 도각선 수치라고 해. 수치.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점의 좌표 값과 요 점의 좌표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 도각선 수치라고 하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이 도면 전체의 넓이를 단숨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1대1로 대응되는 점이야.
이 도면에 없지만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축이 하나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원점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졌어요. 요 점을 A점이라고 그러고 요 점을 B점이라고 하면 A점의 X좌표 X1, Y좌표 Y1, 요 점이 B점의 X좌표 X2, Y좌표 Y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원점에서 가까운 거 여기 X1이야. 요 거리. 여기가 X2야. 그러면 이 도면 요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 길이는 원점 먼 거리 X2에서 뭘 빼면 돼? X1을 빼. 그래서 만약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구하라. 가로는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지? 그러면 Y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요 점이 Y2값, 요 점이 Y1이야. 그럼 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오냐? 요 Y2에서 Y1을 빼면 돼. 그래서 세로 길이는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값이 A가 나왔고 요 값이 B가 나왔다면 A 곱하기 B 이것은 전체 면적이 나온다. 면적이 구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값 썼을 때 이렇게 요 위치가 썼을 때 요것이 좌표값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좌표값을 어디다 쓰느냐면 쓴 위치가 특이해요. X 즉 가로축값은 요 세로 위에 써. 여기다가 X2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요 세로 위에 여기도 X1 그럼 세로값은 가로 위에 써. 여기가 Y2 여기가 Y1이야. 그러면 요 선 위에 있는 요 선에 그대로 내려오면 요게 X2가 되는 거야. 요 선 그대로 내려오면 이게 X1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쭉 따라가서 요 가상 요거 만난 점 Y2 여기 있는 숫자 만난 점 Y1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론 거기 여러분 예시된 책에 있는 건 숫자가 잘못 표시됐지만 일단 숫자를 보세요. 자 274페이지 보면 X 거기 지적도가 나오는데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나왔지? 그렇죠? 좀 복잡해 보이지? 근데 전페이지 보세요. 273페이지 봐도 지적도 또 나오지? 이건 일반지역의 지적도예요. 일반지역. 축적 1200번을 작성한 일반지역. 여기는 좀 덜 복잡하지. 그러면 거기 안에 지번과 경계가 있고 지번과 지목이 한 자씩 글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해하기 편하게 좀 자세한 걸 봅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적도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밖에 안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안지역. 세트로 따라다니는 메뉴가 있다 했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지역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같이 따라다닌다 했잖아.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측량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에서만 만들어. 일부 지역에서. 아주 정밀한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 지적도의 특징은 제명, 약간 이게 제명이라고 하죠. 제명, 요거를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다 좌표라고 써놔. 좌표, 가로 열고 좌표. 그 다음, 각 경계점 간 거리를 써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이게 막 15번지다. 그러면 요게 되면 돼. 써놓고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만약 57m 32cm다. 그럼 57.32 써놔. 요 선 위에 있는 이 선 위엔 조그만 깨알같은 숫자들이 뭐냐? 요 두 점 간의 거리를 말해. 센티미터 단위가 써놨지? 57m 32cm다 하니. 알았어요? 요 경계 선 위에 써놓은 숫자들은 뭐다? 경계점 간 거리. 그 특징이 첫째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썼다. 두 번째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 소수 둘째 자에 써놓고 그다음. 도각선 우측 하단 요 오른쪽 밑에 이 도면에 의해서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놔. 요게 세 번째 특징.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는 도면 가지고 측량을 해요. 그러나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특징은 제명 이 제목 다음에 가려고 좌표라고 썼고 두 번째 경계점 간의 거리를 모두 등록하고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면 이것은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좀 정밀하다. 정밀하다. 축척은 원칙 얼마? 500분을 작성. 500분을.
그리고 여기 나온 게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데 이 도각선 수치를 알면 이 도면 전체의 면적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500분의 1에서는 도면 이 전체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나가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도각 수치를 잘못 써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수치를 보면 가로 길이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책 2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토대로 보면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예? 아닙니다. 249,400이라고 나온 거는 세로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Y2잖아요. 여기 Y2. 그죠? 그대로 따르는 게 Y2지? 여기서 Y1 빼니까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니까. 세로 길이가 얼마야? 249,400에서 239,000을 빼니까 400m의 세로 길이가. 예를 든다면. 가로 길이는 얼마야? 세로축을 보라 그랬어. 114,000에서 114,000을 빼니까 500m야. 가로가 500m, 세로가 400m야. 그렇게 되면 전체 면적은 예를 든다면 얼마 나와야 돼? 20만 제곱미터 나오는 거예요. 500m 곱하기 400m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숫자는 원래는 이게 이제 숫자 표기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도각선 수치를 볼 때 여기 위에 쓴 게 이 Y2 값이야. 여기 위에 쓴 게 Y1이야. 요거 가로축 위에 쓴 요게 Y2에서 요거 Y1 빼니까 뭐가 나와? 세로 길이. 즉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쓴 게 가로값이야. 요 X2 요 세로축 이거에서 여기 가로축에는 이 세로 요거 요 세로축 여기 빼니까 X2 X1 하니까 가로감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도면 전체의 뭐가 나온다? 거리를 구해서 서로 곱해 주니까 면적이 나오는 거야. 즉 요거 차이를 구하면 여기에서 요걸 빼면 세로 길이. 여기에서 요걸 빼면 가로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면 직사각형이 넓이. 단위는 그냥 미터를 일대로 대응되냐면 미터를 쓴 거야. 알았어요? 저걸 도각선 수치를 알면 도면 전체의 면적 자동산출입니다. 그래서 이건 14회 때 이렇게 박스 하나 주고 숫자 4개 쓰고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했다?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도면 전체의 면적을 계산했다. 이해되나요? 갑자기 함수 x와 y축이니까 머리가 좀 아파졌어요? 그렇진 않죠. 그냥 기본 원리. 우리 요거는 우리 가상으로 생각하는 이거 이해를 위해서 이런 걸 이게 없지만 도각선에서 여기 위에 양쪽에 숫자가 있는데 좌측 하단 모서리 우측 상단 모서리 숫자 쓴 걸 도각선 수치라고 그러고 요건 요 두 점이 좌표 값을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기 A점 여기 B점이 있다. 그럼 요 점과 요 점은 원래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럼 그렇죠? 그럼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면 되잖아. 이때 여기 요 값이 뭐야? X2. 요 값이 뭐야? X1. 여기서 이거 빼니까 가로 길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값 Y2에서 Y1 빼니까 세로 길이가 나와. 가로 곱하기 세로면 요 전체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기본 원리. 요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여기다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각선 전체. 참고로 위에 임야도 면적 한번 구해보세요. 그 위에 도각선 수치 나와있지? 자 274페이지 위에 보면 임야도라고 나와있죠. 똑같아. 색인도는 똑같고 제명 똑같고 도각선과 수치 같고 안에 경계와 지번과 지목 쓴거 똑같아. 그러면 위에 임야도 전체 면적 얼마야 원래? 가로 길이 얼마야? 가로 길이 얼마? 3,000m예요. 3,000m. 얼마? 12만 3천 12만 뺀 게 가로 길이야. 세로 길이 얼마야? 15만에서 14만 7,600을 뺀 게 세로 길이야. 얼마야? 2,400이야. 그럼 가로가 3,000, 세로가 2,400m, 전체 면적은 얼마? 곱해보니까 3,163,72만 제곱, 720만 제곱미터야. 즉, 임야도 전체 넓이는 얼마라고? 이게 720만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즉, 임야도 축척은 얼마를 작성하냐면 6,000분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6,000분이면 축척이 커요, 작아요? 작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 좁다 굉장히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축척이 작아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다고? 도면 전체의 면적을 자동 산출할 수 있다. 이해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자 그까지 한번 써놓봅니다. 자 강의 노트 먼저 보시고 책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강의 40페이지 자 소재지번 다 공통이라 했고 고유번호는 항상 도면 빼고 다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자 표시와 소유권 변동일자 그리고 그 원인은 광의 대장에만 있기 때문에 네 가지에 있고
자, 토지임야 대장하면 첫째 뭘 기억하라고 대목하네? 면적. 요 면적. 면적을 꼭 기억해. 면적을 미터폴 쓴다. 다른 데는 없어요. 공유전 명부나 도면 이런 데 면적 없어. 경계점 좌표 등에도 명적 없고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했지. 그다음에 개별 공식 같은 거 들어가고 그다음 아까 어떤 사유를 쓴다고 여기 토지 이동 사유. 이 사유란 토지 이동 사유 말아. 여기만 들어가. 토지 동사유 기억해 줘야 돼. 토지 동사유. 그다음에 공유지연 명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 뭘 기억하라 했지? 여기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이걸 기억해 줘야 돼. 대지권 등록부도 이 소유권 지분 있지만 요 세 가지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따라 나와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거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부호도 좌표. 부호도 좌표. 그다음에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도 같이 도면하면 항상 첫째 떠오를 게 경계야. 경계 첫째 경계. 그다음에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건축물 위치 등 이런 게 표시돼.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 자 소유자 지분 다 공통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고 소유자 표시나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음이 대장 네 가지에 있고 자 토지 임야 대장하면 세 가지 기억할 거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 썼다. 토지동사유. 공유전 명분 소유권 지분 먼저 기억해 줘야 되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 좌표. 도면은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요 정도는 기억해 줘야 돼요. 요 정도. 요 도표를 생각하면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채워 넣으셨을 것 같고 고유번호에 대한 설명했죠? 그 밑에 박스 안에 대장 구분번호 11번째 자릿수가 1일 땐 뭘 만든다고 했지? 토지대장과 지적도. 2일 땐 뭘 만든다고?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때 임야도 일반 축천일 6천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 세 가지 도면의 제명 끝에 이렇게 가로 열고 뭐라고 썼다고 여기? 좌표. 작년에 여기다 수치라고 쓴다가 아니고 좌표라고 써. 좌표. 28인 수치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죠. 좌표입니다. 좌표. 그 다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간에 뭘 등록했다고 이게? 경계점간에 뭐예요 이게? 에? 거리. 경계점과 거리. 면적이니 뭐 이상한 말 많이 써요. 경계점간에 뭘 썼다고? 거리. 거리. 거리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쓴 거예요. 이 센티미터 단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57m 32cm. 57.32 이렇게 써놓은 거야. 거리 두 점간의 거리.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다 그랬지? 측량을 할 수 없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에서는 측량을 뭐로 가지고 오느냐?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해. 이 좌표 일대로 대응되는 이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할 때 이걸 쓰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좌표 값에 의해서 측량을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책에서 간단히 체크해 봅니다. 우선 26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토지임야 대장이 나오고 대장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특히 필적 등록사항 쭉 설명됐지만 소재 지분은 다 공통이니까 따로 볼 게 없고 자 3번에 면적을 면적을 체크해야 되지. 제곱미터를 표시한다. 지목은 정식 명칭을 쓴다 했죠. 정식 명칭을. 그 다음에 6번에 아마 고유번호라고 나올 거예요. 고유번호. 19자 숫자로 표시했는데 오른쪽에 아마 고유번호의 구성을 간단히 표시해 놨죠. 구성 19자의 숫자다.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11번째 한 자리가 대장식별번호 뒤에 8자리가 바로 지번이다. 그래서 대장분류 1일 때 토지대장과 지적들 만들어 놓고 2일 때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8은 폐쇄된 토지대장, 9번 폐쇄된 임야대장인데 일단 폐쇄된 건 제껴놓고 현재 효력 있는 1번과 2번은 기억해 주면 돼. 그 밑에 양식이 나와 있어요. 토지대장 양식. 그럼 넘어가서 임야대장 똑같은 거니까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토지대장과 차이점이라면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공유지연명부를 보시면 자 269페이지 밑에 양식이 나와. 아 공유지연명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공유지연명부는 2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일 때 작성한다. 2명 이상. 2명 이상.
그 등록사항 중에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3번에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이걸 특히 주의해야 돼. 소유권 지분. 넘어가서 대지권 등록부를 봅니다. 270페이지 가면 거기 보면 의의에서 두 번째 줄 정도 보면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뜻이 등기를 하는데 이러한 토지를 일반적인 공유토지와 구별하게 작성한다 해서 대지권 등록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토지 위에 집합 건물인 구분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게 있어서 등기법상 대지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작성한 것이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따라서 등록사항 중에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어떤 거? 대지권 비율 3번에. 그 다음에 4번에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5번에 몇 동 몇 토이냐? 전유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 대지권 등록부 보면 바로 제명 바로 오른쪽에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밑에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 나오죠.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대해서는 이건 도회적으로 그림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72페이지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나와요. 축척은 총 7가지 씁니다. 자 우리가 도면에서 축척을 쓸 때는 총 7가지인데 제일 큰 게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그 다음 큰 게 600분의 1. 그 다음 5, 6, 3, 10, 3000분의 1 이렇게 써놓고 2분의 1씩 줄이면 돼요. 500분의 1 줄이면 10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600분의 반으로 줄이면 얼마예요? 1200분의 1이에요. 다시 반으로 줄이면 2400분의 1이에요. 3000분의 반으로 줄이면 60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총 7가지 축척을 써요. 근데 지적도에서 일반 축척은 지적도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500분의 1. 임야도는 이 두 가지밖에 안 써. 3000분의 1과 6000분의 1밖에 안 쓰는데 그중에 무엇이 6000분의 1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적도의 축척은 총 7가지 다 있지만 일반적인 지적도 축척은 1200분의 1이고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 가면 500분의 1이 원칙이더라. 그 다음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만 쓰지만 6000분의 1이 일반적이다. 자 축척 총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 제일 큰 게 얼마? 500분의 1. 그 다음 600분의 1. 그 다음 3000분의 1 써놓고 2분의 1씩 줄이면 돼. 500, 2분의 1 줄이면 1000분의 1. 600, 2분의 1 줄이면 1200분의 1. 다시 한 번 더 줄이면 2400. 3000분의 1 반을 줄이니까 6000분의 1.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하나씩 더 나가면 안 돼. 2000분의 1 없습니다. 여기 2000분의 1은 없고 여기도 4800분의 1 이거 없고 12000분의 1 없어요. 알았어요? 딱 나가는 거 500, 1000, 그 다음에 6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딱 7가지. 그중에 임야도는 밑에 두 가지밖에 안 써. 그중에서 6000분의 1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한번 들으면 대부분 다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 그 등록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그 색이 도각선이라는 거. 도각선은 지적도는 가로 40, 세로 30cm 이건 체크해 줍니다. 자 지적도의 도각선 가로 40cm 세로 30cm로 구획된다. 이거 기억해 주고 등록사항 중에서 4번에 경계 별표하시고 경계 5번에 색인도 체크하시고 7번에 도각선 및 그 수치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 9번에 가서 삼각점 및 기준점 위치나 10번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위치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 이게 도면 등록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건 경계예요. 경계. 자 우선 여러분 딱 생각할 때 토지 대장 하면 뭐부터 떠오르냐? 면적. 딴 데 없어. 그 다음 공유전명본 원래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 이건 대지권 등록부 공통이지만 오히려 공유전명본에서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될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하면 대지권 비율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부호도 좌표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도면 하면 경계와 색인도 도각선 그 수치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여기 특유한 것들이니 나머지는 소재지분 뭐라고? 다 공통. 고유번은 뭐라고 했지? 도면 빼고 다 있고. 소유자 표시는 광의대장 네 가지. 알았어요?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정리가 끝난 거예요. 요거를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보고 요 도표를 좀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이 전체를 좀 이해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면은 충분히 설명했고 책에서 275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나와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만들어. 그러면 276페이지에 가보면
맨 위에 두 번째 의무적 작성 비치적 즉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첫째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 이 두 가지 밑줄 칩니다.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 즉 일부 지역에서만 만드는데 그 일부 지역이 바로 정밀 측량을 한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의 특징 중에서 자 경계점 좌표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 경계결정 밑줄 쳅니다. 토지의 경계 설정과 지표상의 경계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즉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은 경위의 측량 방법 즉 여러분 도시개발사업 보면 따라가는 말 있죠.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비치한다. 이 세 가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양가로 4번에 축척은 원칙 500분의 1 이거 체크 원칙적으로 5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 큰 5번 등록사항 중에서 3번의 좌표값 좌표 그 다음 6번의 부호 및 부호도 이거 체크해 줘야 돼.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77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경계점 좌표 등부 양식이 나오는데 거기 부호도라고 도면의 모양이 나오지. 그 다음 그 도면에서 숫자 1, 2, 3, 4부터 쭉 써놓은 게 이게 8번까지 이 부호야 부호. 그 다음에 1번 점이 X좌표, Y좌표 총 8자리로 딱 표시해. 모든 부호마다 좌표 값을 X좌표, Y좌표로 숫자로만 나열해 놨어요. 1대1로 대응되는 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밀하지만 여러분들은 위치 찾아갈 수도 없고 면적 계산 못해요. 측량 전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거기 부호도 부호 좌표 이 세 가지가 특징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호도 부호 좌표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기타 장부 즉 보존 뭐 비치 공개 이런 것도 있고 뭐 지역 공부 복구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 이런 얘기 조금 있는데 요 나머지는 여기에 비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등록상 요걸 딱 정리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건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외에 장부 공개나 이런 부수적인 문제는 책과 강의 노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해야 될 특수한 이동 사유 세 가지로 넣을 겁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